작년 12월 그 27일이죠. 그날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죠. 대다수 음성이 났어요. 이제 자가격리 2주 동안만 병원을 이제 우리는 잠정 폐쇄를 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근데 2주 끝날 때 다시 이제 전날 재검사를 하는데 우리 회원 중에 한 10명 가까이가 양성이 나온 거예요. 입원도 하게 되고 저도 입원을 했어요. 나하고 처음에 이제 회복되고 난 뒤에 그 친구가 오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더 힘든 일을 겪고 보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먼저 열이 나고 알려지는 그 계기가 우리가 다 검사받고 빨리 조기 발견했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거라. 두려운 거는 이게 끝나요. 이제 다른 게 또 왔을 때 우리가 좀 침착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처음에 아픈 사람한테 우리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당신이 아프니까 우리가 이제 경각심 갖고 이제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해자인 동시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 거죠. 대구에서 이제 첫 환자가 발생되고 난 후에 대구에서 워낙 환자가 많이 발생되었고 또 인근 청도에서 대남병원에서 한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40몇 명, 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올라가도 저희들한테 이제 좀 관심도 좀 안 주셨고 마스크 한 장이 뭐 저렇게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 환자 이송도 또 못해서 이제 그 생활치료소가 처음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밤늦게까지도 하고 또 저희들은 그 외국에서 입국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밤 1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손만 딱 뻗치면 전부 다 네, 그런 코로나19에 관련되는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 코로나19를 이기는데도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그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지금은 백신과 함께 그런 걸 좀 회복하는 것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빠기는 두려움만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언론과 교육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료에 대해서 좀 신뢰감도 좀 더 가지시면 좋겠고 하여간 개인 방역 철저하시고 예방접종 맞아서 혈전이 일으킬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맞는 게 현명한 거죠. 많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같이 울죠. 영남코 트라우마 센터는 일단은 재난 심리 대응을 이제 그 재난 시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가 자연 재난이 아니라 사회 재난에 속하는 거죠. 보고서에서 이제 내가 확진이라고 이제 확진자가 명단이 되면 개인정보가 등록이 돼요. 72시간 이내로 문자 서비스를 일단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위축되고 하고 억제하게 하는지 확진자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죄책감도 있겠지만 계속 눈치를 보는 자신을 발견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본인은 그게 너무 슬프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면 울음이 그치기도 하고 유가족분들은 이제 명단을 받고 나면 장례일을 좀 배려를 해서 한 7일 이후부터 이제 문자를 하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하겠다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말 시키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는 것 자체가 덮어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분을 추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산대로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그런 길을 선택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내 안에서 그냥 흐르도록 허락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살아왔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심리지원을 진행하는 대상자들은 그 재난의 직접적인 1차 경험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 지인분들 2차 이제 경험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심리지원을 모두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넘어서서 이제 3차 경험자라고 하는 대응 인력들 의료진분들이나 현장 대응 인력들에 대한 소진관리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 유가족분들만 아니라 어떤 재난의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재난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관심과 집중을 받을수록 어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십니다. 누구나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피해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감염병을 전염시켰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해자로 낙인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특성이 이제 다른 재난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사회적인 낙인이 이제 강하게 이제 붙거나 그런 회피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유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장례나 뭐 다른 그 임종 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해 가야 할 것이고 코로나19에 이제 확진되었다라는 게 사실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슬픔이나 비극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일수록 좀 더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